연약한 자신을 바라봐주길 바란 금단의 시도. 모순과 미련, 자기 혐오와 광기였지. 그자와 엔젤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절대 곁에 둘 수 없는 모순. 카르멘을 닮을 필요는 없을 텐데, 기계적으로 복사한 미련. 허나 그 결과는 카르멘보다 자신을 닮았지. 모순과 미련으로 점철한 자기 혐오. 동시에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엔젤라를 고통 속에 버려둔 광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름답기는 개뿔. 그 사람도 완전 또라이 중 상또라이였네. 누군가에게 선이었지. 허나 이 세상에 선은 없단다. 선으로 여겨지는 것만이 있을 뿐, 개인은 감히 보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단다. 그래, 누군가에게는 악이었을 테고. 인간은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지. 너도 다름없는 것처럼 말이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뒷골목에서 어느 노인의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노인조차 내 곁을 떠나 홀로 남았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해결사 세계에 발을 들였다. 노인이 떠나기 전 알려준 것들은 해결사로서 살아남는 방법다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만 했다. 그렇게 점점 잊어갔다.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적나라한 도시의 민낯을 보며 생각했다. 부족할 게 없는 삶 정도면 될까? 둥지에서 살면 행복해지는 걸까? 연기의 내음과 사람 냄새가 가득한 시절이 끝날 무렵. 꺼져. 이 새끼 내 몫이야. 꼬맹이 주제에 나를 서있구나. 요상한 가면이나 쓰고. 꺼지라고 했지. 어? 그렇게 뒤만 신경 써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떡하나. 고맙다고는 안 할 거야. 어련하실까? 그리고 이놈 모가지 몫은 내 거야. 새파랗게 어린 놈이 전쟁에 참가한 이유가 뭐야? 신경 끄시지. 보나마나 둥지 이주권을 얻으려고 온 거겠구만. 당신도 그래? 난 둥지 출신이라 이미 둥지에서 살고 있지. 그럼 왜 참전한 거야? 거참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군. 오렴. 아이사 둥지 소속 뱃지. 협회 전체를 고용해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 연기 때문에 도시가 개판이 났지만 알려주는 게 없으니 우리는 그저 명령받은 대상을 죽일 뿐이지. 그게 해결사와 도시의 규칙이니까. 꼬맹이,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죽인 놈은 몇이냐? 23명. 네 목숨에 23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도 살기 위해 검을 휘둘렀을 뿐이야. 내 목숨은 하나의 값어치밖에 없겠지. 어딘가의 높은 분들은 이 연기 한 줌에는 만 명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군. 봐라, 저게 연기의 근원이다. 참으로 추악하고 뻔하군. 가면을 쓴 채로 도를 해? 더러운 자식, 나까지 토해버렸잖아. 저건 대체 뭐야?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도시를 움직이는 특이점이란 것들은 죄다 이런 법이니까. 뭐 이런 광경을 본 이상 기억 소거 절차를 밟을 거야. 그래도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겠지. 뭐라고? 도시의 화려함은 결국 이런 거였어? 이딴 것이 도시를 숨쉬게 한다고? 귀한 경험했네, 꼬맹이. 그날 본 연기의 근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의 추악한 자태는 잊히지 않는다. 구역질 나는 세상 그 자체, 자신의 편의가 수많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웠다는 것조차 모르겠지. 알고 싶지 않겠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시 도시로 녹아들어 해결사 일만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냈다.
그렇게 수많은 사경을 넘긴 후 내 주위에 남은 건 찰스 사무소의 해결사 12명뿐. 당장 내 눈앞에서 지워치워! 잠버릇이 고약하네요. 잠깐 졸았을 뿐이야. 넌 뭐지? 아, 네가 그 새로운 녀석이겠군. 이 의뢰에 참여한 놈들 다 돼진 거 알지? 내 영혼이 심연의 바닥을 헤맬 때에도 고통은 늘 곁에 앉아 나를 지켜주었으니 어떻게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또라이 당첨이군. 이런 미친... 좋아하는 시의 구절이에요. 괴로움을 떨쳐내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무슨 시술을 받았길래 힘이 있다위야. 이 뒤통수 찌그러지는 줄 알았네. 내가 볼 때는 당신도 또라이예요. 기분 나쁘게 매번 가면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력은 확실한 것 같지만요. 가면을 벗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캐묻지 마. 서로 높은 등급의 해결사니까 선은 지키자고. 알 만큼 알잖아. 모르는데요? 서류 보면 나보다 나이는 더 많은데 기분 나쁘게 왜 존댓말이야. 그리고 너 각오해. 찰스 사무소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방금 두 대는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세 대인데요? 뭐? 두 대 맞았는데. 미친 새끼. 안젤리카와 나는 도시의 별급 사건을 담당하며 처음으로 만났다. 장기 임무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말을 섞게 된다. 차라리 그때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한 걸까. 너무 많은 동료, 아니 동료라 할 수도 없을 만큼 찰나의 죽은 자들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왜 나는 마음을 열었던 걸까. 난 외곽 출신이에요. 정확히는 어느 날개의 실험 대상자였나 봐요. 실험이 끝나니 외곽에 버려진 거죠. 무슨 실험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끔찍한 느낌은 떨쳐낼 수 없어요. 그거 참 안 됐네. 매정하네요. 너무 뻔해서. 하긴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네요. 그럼 당신은 어때요? 그 가면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일에 집중해. 가면을 쓴 것은 어린 시절 노인이 알려준 조언 때문이다. 해결사 일을 할 때 얼굴이 팔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가면을 벗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생겼다. 차마 벗을 수가 없었다. 이 도시의 앞에서 떳떳이 있을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은 떨쳐낼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되었다.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오빠만... 제발 오빠만... 임무 중에 졸다니 빠졌구만. 그리고 잠버릇은 네가 더 심각한데?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프잖아. 두 대 남았어. 게다가 아프다고 반말을 하네. 제가 좀 흥분했네요. 자는 도중 어린 시절 기억이 났나 봐요. 전에 얘기했잖아. 오빠가 있다는 건 처음 듣지만. 롤랑은 어때요? 이제 이야기해줄 때도 됐잖아요. 난 연기 전쟁에 참여했어. 지독한 연기가 한동안 도시 전체를 감쌌죠. 그래, 그 지독한 연기의 근원을 파버렸지. 무엇이 연기였는지 기억나진 않아. 그래도 보면 안 될 걸 봤다는 기분은 가시지 않더군. 그리고 그 역겨운 근원과 같은 짓거리에 나도 가세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건 마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이야. 수많은 고통이 도시를 맴돌고 있죠. 어쩌면 당신이 늘 가면을 쓰는 이유도. 이봐,
그곳으로 목표가 접근하고 있다. 다시 집중해. 곧 이 지긋지긋한 임무도 끝날 테니까. 나와 안젤리카가 쫓는 대상은 핏빛밤. 교묘한 수법으로 뒷골목과 둥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납치했다. 납치한 대상은 이윽고 뒷골목 어디선가 시체로 발견한다. 움직이는 시체로. 몸뚱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 텅 빈 곳을 채우려는 양. 그들은 끝없이 싱싱한 것을 원했다. 갑작스레 도시의 별로 지정한 까닭은 둥지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어서겠지. 드디어 놈의 안방에 도착했구만.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랑 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지만 말이야. 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걸 봐. 이게 대체 몇 명분이야? 어림잡아 3,00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4,172명의 침실이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날 잡으려고 꽤 애썼나 보네. 그래, 자그마치 2년 걸렸다. 매달린 실은 전부 사람들의 핏줄이군요.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모든 핏줄을 뺏어갔지. 역시 우리가 상대하던 건 핏줄이 빠진 껍데기들이었군. 아쉽게도 본질은 의지조차 없는 조잡한 고깃덩이지만 말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어. 좀 더 아름다운 피가 도는 아이들을 원했는데. 당신의 감상이 어떻든 이제 끝났어요. 오늘 도시의 별 하나가 질 테니. 상당히 끈질긴데요? 거의 다 잡았어. 야! 등지가 비었잖아! 괜한 짓거리를. 달콤해. 이 개새끼가! 난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한번 밤을 몰고 올 테니. 닥치고 되죠? 사람들은 애써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메마른 위로뿐. 진정으로 그 고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내가 지닌 고통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은 추상적이고 거대하다. 과연 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이봐, 안젤리카! 내 목소리 들려? 너는 가난한 내 마음의 화로가를 절대 떠나지 않았던 사람과 닮았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했어요. 정신 차려! 이봐! 이대로 죽지 마! 나 때문에 네가 죽은 꼴이잖아! 눈 감지 말라고! 정신 차려! 미친놈아, 아직 안 죽었어! 뭐? 힘 다 빠져서 좀 쉬려고 했더니 너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이 보여야 믿든 말든 하죠. 가면을 쓰는 이유는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야. 도시에서 내가 가담하는 추악한 일들에 떳떳하지 못했어.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보일 자신이 없어서. 난 가끔 생각하곤 해. 단순히 일이라는 핑계로, 협회와 사무소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죽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 언젠가 도시에서 죽어도 아무런 불평조차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 확실히 문제 있는 얼굴이네요. 그래도 걱정은 했나 봐요. 봐줄만 해요. 얼굴이 너무 아픈데. 왜 당신이 도시의 문제를 다 떠안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 그래,
그게 도시겠지. 내 세계를 깨고 들어온 사람. 그렇게 내 세계가 된 사람이 있었다. 가면 없이도 도시의 고통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줬다. 분명 넌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짊어진 고통에 대해 들어줬다. 그리고 외면할 방법을 알려줬다. 너는 내 고통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나 받아들인 척을 할 뿐이었다. 나의 고통이여, 너는 더없이 사랑하는 연인보다 다정하다. 꿈은 즐거웠니? 난 깊은 곳에서 종말을 연주하는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니. 오려무나.
나는 알고 있나니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드는 날에도 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나와 함께 가지런히 누우리라. 나는 무서워. 내가 끝에 어떤 결정을 할지 네가 지켜본 자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진 몰라도 난 그 어떤 놈도 아니야. 나도 결국 톱니바퀴 이에 낀 녹이겠지. 결국 추악한 세상에 가담할 뿐인 더러운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두려워. 도시는 도시 그대로, 인간은 인간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렴. 그 어떤 것도 전가하지 않은 채 말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애써 외면한 것이 많아. 그런 도망은 보기 좋게 나와 내 아내에게 되돌아왔지. 똑같아. 이 지경까지 온 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겠지. 도시를 방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방관하지 않았다 해도 이 거대한 반복을 멈출 수 있을까? 모든 건 반복할 거란다. 한 번에 굴레가 끊어졌다 해도 지금 이곳의 모든 사서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굴레가 한 번이라도 끊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의 끊어짐. 해줄 이야기는 여기까지구나. 종종 차라도 마시러 오렴. 시답지 않은 이야기나 나누자꾸나.